아파트 계단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려서 유리창을 파손시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서울 노원경찰서는 오늘 아침 6시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노원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부탄가스통 3개를 폭발시킨 A씨를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. 폭발로 인해 아파트 유리창이 일부 파손됐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. 경찰은 A씨가 최근 이웃과 다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